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원형 평면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름은 샤이닝 원형 꽃이고요. 굉장히 화려한 꽃이에요. 제가 만들었던 꽃들 중에요. 굉장히 강렬한 꽃잎, 꽃 색깔을 넣었죠. 체리 핑크색을 넣어봤습니다. 얘는요, 빨간색 계열을 넣었고요. 얘는 이제 빨간색 계열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 피치색이에요. 피치색에 빨간색 계열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 꽃이 이렇게 퍼지는 형상을 했고요. 그 밑에 배경 색깔이 또 퍼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진한 색깔이 메꿔진 형식으로 돼 있어요. 얘가 세 겹으로 된 것처럼 보여도요, 두 겹짜리 꽃이에요. 그래서 두 겹짜리 수세미입니다. 뒤에 한 면만 들어갔고요. 테두리는 요 위에 라인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라인을 넣어주고, 그 대신에 이제 뒷면이요,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는 형식으로 떴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트릭이죠. 세 장처럼 보이지만 두 장이었습니다. 앞에 흰색 꽃잎 있는 한 장이 있고요. 흰색하고 그 다음에 이 피치색의 한 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뒤에 색깔들 배경 두 개가 있는 애가 한 장이에요. 그래서 색상은 총 다섯 가지가 들어갔고요. 흰색부터 시작해서 들어갔고요. 꽃잎에 들어가는 꽃심은요, 꽃잎 색깔을 정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그 꽃잎에서 가장 진한 색상을 넣었어요, 가운데. 가운데 가장 진한 색상을 넣었고요. 이름처럼 얘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막 퍼져나가는, 빛이 펴져나가는 형상을 하는 샤이닝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에는요, 이렇게 금사로요, 사슬뜨기를 해서 여기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한 꽃잎에 사슬을 이렇게 떴고요. 얘는 이제 체리핑크에다가도 이렇게 금사를 넣어줬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 꽃이나 이런 데는요, 되게 쉬워요. 쉽고 뜨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보기에는 되게 근사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요 평면수세미인데, 이거 평면수세미 두께도 좋아요. 두께도 얇지 않아요. 그래서 두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쁘죠, 한마디로. 예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면서 두께도 적당하고요. 그런 평면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닝 원형꽃 수세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가운데 중심이 되는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오셔야 되는데요. 가운데 중심이 되는 색상의 실은요, 꽃잎 색깔 중에서도 가장 진한 색깔의 실 하나 갖고 오시는 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홍색 꽃을 만들 예정이라 가운데 꽃심은 아주 진한 핑크색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 바늘에 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을 하나 주셔서 요 첫 번째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한길긴뜨기 10코를 이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3개를 주시고요. 그럼 이제 한길긴뜨기 기둥코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게 2개, 3개, 4개, 5, 6, 7, 8, 아홉, 열. 10개에 이렇게 진한 색상으로 한길긴뜨기를 떴고요. 이제 첫 번째 코에다 바늘 넣어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 실을 잘라낼게요. 그래서 이제 잘라주시고, 거의 핫핑크 색깔이죠. 중심은 아주 이제 강렬한 색깔을 좀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리고 이제 분홍색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꽃잎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꽃잎이 되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래서 꽃잎이 되는 색상의 실로요. 저는 이제 분홍색을 하나 갖고 왔고요. 시작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거 샤이닝 꽃은요. 꽃잎 사기가 5개짜리예요. 그래서 우선은 코 아무 곳에서나 바늘에 이제 실을 연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3개를 이렇게 주세요. 3개를 주셔서 두 코에 요 줄이 하나씩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묶여 있고요. 요 다음 코는 건너뛰시고 그 다음 코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짧은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다시 사슬을 5개를 이렇게 사슬을 3개를 주세요. 3개를 주셔서 한 코 지나가고요.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로 또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3개를 주셔서 그 다음 코에다가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시면 이 줄이요. 사슬 3개짜리 줄은요. 5개가 나오거든요. 하나, 둘. 이거는 5개라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사슬 3개 주셔서 이제 마지막이죠. 한 코 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묶었던 자리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뜨기 하나 해서요. 잎사귀 자리들 이렇게 줄을 먼저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 자리 이렇게 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잎사귀 줄로 넘어가세요. 잎사귀 줄로 넘어가셔서 잎사귀는요. 조금 큼지막하게 나오면서 되게 편안한 잎사귀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슬을 이렇게 3개를 주시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기둥코처럼 올라가고요. 2길긴뜨기를 요 줄에다 4코를 넣어주세요. 2길긴뜨기 4코. 이렇게 해서 한 코가 나왔고요. 이거 두 번 감으셔서 실에서 끌고 오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빼시면 이제 2길긴뜨기죠. 그래서 2길긴뜨기 지금 2코 나왔고요. 그 다음에 3개. 4개. 이렇게 2길긴뜨기 4개를 해주시고 처음에는 사슬 3개로 올라갔잖아요. 내려와야 돼요. 사슬 3개를 이 자리에서 바로 주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이 걸었던 이 줄에다가요. 바늘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서 잎이 또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움직이는 단독 잎사귀고요. 옆으로 넘어가시면서 자리 이동해주셔서 이렇게 빼뜨기로 가주시고 다시 사슬을 3개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길긴뜨기 4코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2길긴뜨기 4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사슬을 3개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사슬 3개를 주신 다음에 지금 그 줄에다가 빼뜨기로 걸어서 내려오시고요. 바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잎사귀를요. 이 줄마다 다 걸어주시면 이제 이거 5개 나오죠. 그래서 이거 5개로 우선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꽃잎에요. 2길긴뜨기 4코까지 떴고요. 제가 요 위에다가 사슬을 3개를 줬습니다.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가셔서 끝을 내셔도 되고요. 옆으로 가서 끝을 낼까요? 요 옆줄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꽃잎 색깔의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이제 완전 소량으로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잎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중심을 굉장히 핫핑크 이런 거 주고 막 진한 색 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만들 거예요. 얘는 이름도 샤이닝이잖아요. 막 빛이 나야죠. 수세미 막 빛나고 화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사시를 하나 갖고 오셔서요. 요 꽃술, 여기 이제 가운데 꽃심이죠. 꽃심 부분에 테두리로요. 금사로 체인을 넣어줄 거거든요. 라인을 하나 넣어줄 거라서요. 금사시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금사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꽃을 앞으로 놓으셔서 실이 뒤에 갔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핫핑크로 된 애가 10코예요. 그래서 10코에 코들마다 바늘이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이게 고랑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코에다 넣으셔도 돼요. 코에다 넣으신 상태로 뒤에서 금사를 끌고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끌고 오신 상태는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가 실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시작하는 실을. 금사를 끌고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로 바늘을 다시 넣으세요. 이거 걸어놓은 상태로. 그리고 뒤에서 다시 금사를 걸어오세요.
걸어오셔서 이렇게 두 코가 되면요. 앞에 코를 뒤로 쏙 빼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사슬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 사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라인이 완벽하게 나오는 라인이고요. 이렇게 다음 코에 또 넣으셔서 바늘을 이렇게 콕 찌르셔서요. 뒤에서 실을 금사실을 끌고 오시고요. 이렇게 두 코로 키를 맞춰주시는 게 체인의 그 간격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로 또 가셔서요. 금사를 또 끌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금사 테두리를 지금 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금사 테두리 금사 없으시면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순수하게 빛이 나는 꽃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좀 판무파타 야한 꽃이죠. 이렇게 금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서 사슬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금방 만드세요. 이게 10코니까 사슬 10개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여기 끝까지 오시면 다음에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 사슬에다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요. 여기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이렇게 빼세요. 빼뜨기처럼 앞으로 빼시는 거예요. 얘는 뒤로 실이 갔기 때문에요. 끝날 땐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금사실이 이렇게 삐죽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앞,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이게 사슬이 다시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뒤에서요. 뒤에 바늘을 넣으셔서 이 금사 이렇게 당겨 오시면 얘가 이제 그 한번 잠긴 애가 돼서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제 뒤에가 좀 지저분하게 돼도요. 뒷면이 하나를 다 덮어줄 거라서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 지저분하시면은요.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완전히 바삭 자르시면 풀리는데 한 마디 정도 남겨놓으시면 잘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려하고 이쁜 꽃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려한 꽃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꽃이 퍼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서요. 흰색 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흰색 실로 빛이 반짝거리는 모습을 형상한 거라서요.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 흰색 실에서 요 뒤에 꽃잎사귀들이요.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 실 갖고 오셔서 제가 이제 그 자리 잡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흰색 실 하나 갖고 왔고요. 흰색 실은요. 어디서 잡아주시느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꽃잎하고 꽃잎 사이를 이렇게 벌려보시면 이게 자세히 이제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벌려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빼뜨기 하면서 자리 이동하면 여기요. 고리같이 이렇게 코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실을 하나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로 사슬 다섯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주셔서요. 꽃잎 뒤로 넘어가시고요. 이 꽃잎의 중간쯤 어림 잡으셔서요. 그 꽃잎 줄이에다가 걸었던 애기 때문에요. 이 바늘이 그냥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다시 사슬을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셔서 다음 꽃잎하고 요 사이요. 꽃잎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꽃잎하고 꽃잎 사이 요 중간에 작은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로 묶어주세요. 요렇게 사슬이 다섯 개가 들어간 거고요. 다시 사슬을 다섯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셔서 이번에는 꽃잎사귀 뒷면에다가 콕 찌르셔서요. 여기서 이 줄을 한번 묶어주시고요. 중간에 묶어주시면 사실은 이게 코들이 많아서요. 이 흰색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릇어릇하게 비칠 수는 있는데요. 이 줄을 묶었던 자리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줄이요. 지금 10개가 나와요. 이러면 잎사귀 하나에 이 줄이 두 개씩 들어간 형국이거든요. 이렇게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사귀 하나 이 줄이 다섯 두 개씩 해서 요 줄은요. 10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요. 이 줄 10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줄로 사슬 다섯 개를 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꽃잎 사이가 나오면은요. 여기다 바늘 넣어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요 꽃잎이 올라갈 흰색으로 들어가는 샤이닝 꽃들이 올라갈 자리들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이 줄이요.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냥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슬을 이렇게 두 개를 주셔서요.
요 옆에 오른쪽에 지금 볼록하게 나온 줄에다가 걸어서 짧은뜨기로 자리 이동을 좀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뒷면이 잘 안 보여요. 여기 두 줄 나와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이 자리에서 사슬 7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제 7개로요. 사슬을 길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볼록하게 나온 줄 있죠? 이 줄에 가져가셔서 바늘을요. 여기서 이제 묶어주세요. 짧은뜨기로 하나. 이게 밑에 5개짜리 사슬은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다시 7개의 사슬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2개 나왔고요. 3개, 4개, 5, 6, 7개를 주셔서 요 줄에다 걸어서요.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또 묶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렇게 해서요. 요 줄마다 다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7개 나온 줄에 꽃잎사귀 이제 또 퍼지는 꽃잎사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줄 10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7개짜리 사슬을요. 요 줄마다 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7개짜리 사슬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여기 묶었던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좀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만 돼도 우선 이제 꽃들이 예쁜 받침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꽃잎사귀들을 좀 만들어줄 건데요. 이 샤이닝 스타 꽃은요. 샤이닝 꽃은 잎사귀가 앞에 있는 주인공의 말고 뒤에는요. 잎사귀들이 다 짤막짤막한 느낌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옆줄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두 개만 주세요. 사슬을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주시면 이게 긴뜨기 기둥코예요. 사슬 두 개가 실을 감으시고요. 긴뜨기 이 자리에다 두 코를 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긴뜨기가요. 전부 세 코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두 개만 주셔서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요. 요 줄에다가 긴뜨기를 세 코를 또 떠주세요. 하나. 긴뜨기는요. 이렇게 걸어서 한 번에 쭉 빼시면 이게 긴뜨기예요. 둘. 세 개. 세 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잎사귀가요. 얇은 꽃잎사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얇은 꽃잎사귀 그대로 옆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 묶었던 자리가 있어요. 요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잎사귀 약간 뾰족한 느낌 나야 되고요. 분위기가 좀 있어야죠. 뭉툭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시고 옆줄로 다시 넘어가셔서 옆줄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시면서 자리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사슬은 두 개를 주세요. 사슬 두 개 주셔서 긴뜨기 기둥코 만드시고요. 다시 긴뜨기 두 개 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도 두 개 주세요. 그리고 긴뜨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반대편은요. 세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긴뜨기 이 자리에서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묶었던 자리 이렇게 나오면 그 자리가 좀 작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 꽃잎도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10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꽃잎 10개 나와야 되고요. 코가 작은 듯한데 대신에 이 줄이 많아서 10개나 돼서요. 코는 작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볼록 올라갔다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요 뒤에 흰색 줄이요. 흰색 줄에다 꽃잎 다 걸어서요. 꽃잎 10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뺑 돌아가면서요. 요 볼록볼록한 애들한테 다 여기를 넣어줬어요. 여기 구멍이 좀 뻥 뚫려야지 뒷면 색깔이 보여서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긴뜨기 세 코까지 했고요. 여기 처음에 묶었던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면에 꽃들이 다 나왔어요. 얘는 꽃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게 뒷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면이 되는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오셔야 돼요. 얘가 샤이닝 원형꽃은요. 퍼지는 느낌이 나도요.
요 뒤에 있는 요 가운데 색상이요. 요 뒷면 색상이에요. 그래서 뒷면이 되는 색상을 갖고 오셔서 뒷면을 새로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면이 되는 색상으로 실을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뒷면이 되는 색상의 실로요. 하늘색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하늘색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요. 이제 뒷면을 떠줄 거고요. 뒷면은 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에 실을 연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셔서 요 첫 번째 사슬에다가도 한길긴뜨기 10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 3개 이렇게 주시고 요 자리에다가 코드를 넣어서요. 10코를 기둥코까지 10코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10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0개의 한길긴뜨기를 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 위에 사슬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두 번째 단은 제가 이제 뒷면은 대체적으로 고랑뜨기 많이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고랑뜨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슬을 3개 주시고요. 요 한길긴뜨기하고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에다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코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사이 벌어뜨리는 사슬 하나,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세요. 공간 벌어지는 사슬로. 그리고 옆에 고랑 가셔서 이 자리에다가도 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나란히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벌어지는 사슬 하나를 주시고 그 옆으로 가셔서도요. 이렇게 각각의 고랑에다가 두 코씩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은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요. 이 사이사이마다 요 두 코씩을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요. 뺑 돌아가면서 두 번째 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0개의 고랑에다 다 넣었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한 기둥코하고 한길긴뜨기 떠있던 이 사이에다 바늘을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고랑뜨기 빼뜨기 들어가고요. 혹시 제가 샘플링 하다가 저도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코가 하다가 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트가 11세트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풀으실 때라도 여기 두 번째 단에서 풀으시는 게 편해서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개씩 넣어서 이렇게 한 세트가 나오면 되거든요. 10세트가 나오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까지 가면 열이죠. 그래서 10개의 한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세 번째 단도 고랑뜨기 들어갈 거고요. 고랑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들어가서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두 코를 더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원형 이렇게 뜨면 굉장히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도 하나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좀 벌려주시고 요 V자처럼 된 고랑에다 바늘을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3코 떠주시면 됩니다. 둘, 세 개, 그 다음에 사슬은 하나. 또 옆으로 넘어가셔서요. 옆자리에 들어가셔서도 한길긴뜨기 3코 넣어주시면 돼요. 둘, 세 개, 그리고 사슬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랑마다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세 코씩 넣어주시면서 한 바퀴를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 코씩 다 넣었고요. 마지막에 여기 이제 빼뜨기 하는 자리는요. 여기 처음에 세 코 들어갔던 세트의 가운데 부분으로요. 여기 고랑으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네 번째 단도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네 번째 단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은 한 코, 두 코, 세 코잖아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단은 네 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기둥코 올려주시고요. 지금 요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떠주시고, 그럼 이제 두 코죠. 그리고 옆에 고랑으로 가셔서 여기다 또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러면 이제 요 세트에는요, 코가 이제 네 코가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잡히시고, 사슬은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네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세 개, 네 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사슬은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번째 단 올라가는 거고요. 네 번째 단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까지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원을 크게 만들어주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 단부터는 앞에 우리 예쁘게 만들었던 꽃들이 있잖아요.
그 꽃을 샤이닝 꽃을 붙여줄 거라서요. 우선 네 번째 단까지는요. 이렇게 네 코씩 각각 세트에다 넣어서요. 한 바퀴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코를 다 떴어요. 그래서 여기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처음에 세트 만들었던 자리에다 고랑에다 바늘 넣어서요. 빼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다섯 단째 올라가면서 이 앞에 꽃잎 붙여줄 거거든요. 얘를요. 이제 얘를 붙여줄 거예요. 얘가 거의 비슷하게 왔고요. 우리 여기 아까 구멍 뽕뽕 뚫린 데는 뒷면 색깔이 이렇게 비쳐나오면서요. 또 은은한 느낌도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일 거고요. 다섯 번째 단 올라갈 거예요. 다섯 번째 단도 형식은 똑같이 기둥코 세 개로,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고랑 가셔서 여기서 또 한 코 더 넣어주세요. 여기도 두 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고랑에다가도 두 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은요. 세트에 코가 6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길긴뜨기가. 지금 고랑이 3개라서 6코 나오는 거고요. 이 상태로 사슬 하나를 주시면은 이제 이게 공간이 벌어졌던 자리인데요. 사슬 하나 주시고 앞에 꽃을 갖고 오셔서 흰색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빼뜨기하고 자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세하게 여기 자리가 하나 남아요. 여기 코가 남거든요. 이 자리에다 넣어서요. 바늘을 일로 쏙 집어 넣으셔서 여기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요. 이 뒷면 색상의 실을 끌고 오시면서 이게 빼뜨기가 자동으로 됐는데요.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나 빼뜨기. 이 상태로 바로 사슬 하나 더 주셔서 바늘이 움직이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꼬랑지 실들은 이 안으로 다 넣을 거지만요. 혹시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실을 감아서요. 다음 고랑 가셔야 돼요. 다음 세트. 여기 지금 한 세트 하고 요 사이 벌어진 자리에다 꽃잎을 묶었고요. 그 다음 여기요. 옆에 고랑 가셔서 이 자리에다 한길긴뜨기 또 두 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넣어야죠. 그래서 이게 두 코가 나왔고요. 그 옆에 고랑 가셔서 또 하나, 둘, 이렇게 주시고요. 마지막 고랑에 가셔서 또 두 코를 더 넣어서요. 요 세트에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슬을 하나 주셔서 그 다음 꽃잎을 묶어주세요. 얘를 끌고 오셔서요. 이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애요. 이 얘의 흰색 꽃 사이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작게 나와 있죠. 바늘을 이렇게 콱 찌르셔서요. 여기서 실 끌고 오시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거 빼뜨기 하셔도 돼요. 빼뜨기 하셔도 되고 짧은뜨기 하셔도 되고요. 워낙 미세하게 나오는 매듭이라서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주셔서 바늘이 움직이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이 사슬 안 주시면 빼뜨기에다 짧은뜨기 묶은 상태로 얘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시기 편하시라고 사슬 하나 드린 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고랑 가셔서 여기다가 또 한길긴뜨기 요 세트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주시고 옆으로 가셔서 또 두 코 넣어주시고요. 하나, 둘, 그리고 또 옆에 가셔서 또 두 코 이렇게 해서 여섯 코 만들어주시고 여섯 코 떴죠. 사슬 하나 주신 다음에 잎사귀 또 묶어주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요. 이렇게 꼭 찔러서 실 끌고 오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묶어주시고 사슬 하나 묶으실 때 바삭 당겨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매듭이 작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다섯 번째 단 올리면서 요 하얀 꽃잎들 다 여기다 묶어주세요. 그래서 요렇게요. 지금 묶은 상태로 가고 있죠. 요 상태로 해서요. 요 10개를 다 묶어서 한 바퀴를 삥 돌아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세트까지 왔어요. 여기 사슬 하나를 주고요. 여섯 코 중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꽃잎 중에 여기요. 하나 남았죠. 묶을 자리가. 여기 묶을 자리가 아마 매듭이 들어간 자리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을 끌고 오셔서요.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지금 한 거예요. 제가. 사슬 하나를 주셔서요. 우리 여기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여기 보시면 고랑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세트요. 여기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빼뜨기,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이실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샤이닝 꽃잎의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뒷면도 나오면서요. 이 뒷면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도 얘가 나온 거예요. 우선 꼬랑지 여기는요. 제가 감아가면서 뜬 거라서 좀 잘라내고요. 안 감고 하신 분들은 이거 이 안으로 꼭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실 이런 애들은요. 우선은 여기 이 꽃하고 뒷면 사이에다가요. 이 쪼르지게 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꼭꼭 넣어서요. 여기로 좀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실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어차피 한 번 더 들어갈 거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뒷면이요. 흰색 꽃을 감싸고 이제 앉은 형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라인이 하나도 생겼거든요. 여기 라인이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뒷면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오셔서요. 우리 이제 마감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약간 밝은 하늘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란 색깔의 실 하나 갖고 올 거고요. 자, 이제 파란색 실 하나 갖고 왔고요. 얘를 어디서 잡아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볼록볼록이죠. 볼록볼록하네. 이렇게 뒤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네 번째 단에서 사슬 하나 만들어줬던 이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 뒤에. 지금 여기 묶었던 자리는 다섯 번째 단에서 공간 사슬이 벌어진 자리고요. 벌어진 사슬로 여기를 묶어놓은 자리고 그 밑에 단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바로 이 잎사귀 뒷면에 있습니다. 이 라인은요. 네 번째 단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사슬 빈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다가 실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끝에 단이 아니고요. 그 바로 밑단에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서 실을 묶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기둥코로 사슬 3개 이렇게 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3코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요 사이에 한길긴뜨기 4코 들어갑니다. 둘, 3개 이렇게 하면 이제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보시죠? 잘 보이시죠? 네 코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슬을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넘어가도 좋은데요. 얘를 한번 잡아줄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진한 마감 색깔은요. 뒷면에다 걸어준 애라서 여기다만 하나 이렇게 걸어주면 너무 덜렁거려서 안 되고요. 얘도 고정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슬 하나 주신 자리에서 앞에 꽃잎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여섯 코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중간쯤에 어림 잡으셔야 돼요. 중간쯤 어림 잡으셔갖고 여기 뒤에서 요렇게 바늘을 넣어서요. 코가 여기 사슬이 보이시죠? 요렇게 또 하나 걸으세요. 그래서 두 코가 요 줄이거든요. 파란 실을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자리로 넘어가시면서요. 네 번째 여기 공간이 있어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단이 아니고요. 네 번째에 있는 사이에 공간 사슬 하나짜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여기다 네 코를 걸어주세요. 둘, 세 개, 네 개. 네 개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신 다음에 앞에 다섯 번째 단으로 만들면서 꽃잎처럼 변한 자리요. 여기 또 뒤에서 이렇게 사슬을 걸어서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슬 있죠? 요렇게. 옆으로 또 들어가서요. 뒤에서 실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사슬은 하나. 그러면 이 꽃잎이 뒤에서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뒷면에서 당겨지기 시작을 한 거죠. 흰색하고 보시면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형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좀 진해지죠. 점점 진해지면서요. 얘가 이렇게 쫙 바깥으로 퍼지는 형상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사슬 하나 주시고 요 사이에서 한길긴뜨기 또 네 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주셔서요. 여기 이렇게 또 묶어주세요.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보시면 분위기가 이렇게 짜라라란 예쁘게 나오죠. 여기는 거의 두 겹 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뒷면에다가 밑에 단에다 걸은 거라서요. 앞면하고 맨 끝에 면은 앞으로 도드라지고요. 뒤에서 걸었기 때문에 한 면이 더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살짝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요, 이 테두리를 다 떠주시면은 거의 끝나고요. 이제 레이스만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요. 네 코씩 다 넣었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네 코 넣었던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잠깐만 들어가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라서요. 이제 잠깐만 들어갔고요. 이 테두리채로 이렇게 끝내셔도 사실은 깔끔한 형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이번에 굉장히 화려한 꽃을 원했었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 위에다가 레이스를 하나 더 달아줄 거예요. 레이스도 나풀나풀한 레이스를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 실을 다시 갖고 오셔서요. 레이스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리를 어디서 잡아주시면 편하냐면요. 고리를 만들 자리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얘네들 묶었던 자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묶음 처리가 되어 있는 자리요. 요 자리에서 시작을 할게요. 요 자리에서 바늘을 이렇게 콕 찌르셔가지고요. 여기서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시고요. 레이스를 나풀나풀한 레이스를 다는데요. 레이스 다는 방법을 새로운 걸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한길긴뜨기 기둥코처럼 사슬이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럼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 다시 바늘을 넣고요.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면 사슬 세 개하고 한길긴뜨기가 들어가면서요. 사슬이 약간 배가 볼록해집니다. 이 상태로요. 얘를요. 우리 아까 여기 네 코를 넣어줬죠. 그러면 첫 번째 고랑에다가요. 네 코가 있는 사이에 첫 번째 고랑에다 바늘 이렇게 넣어서요. 여기서 짧은뜨기로 묶어주세요. 여기서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한길긴뜨기 사슬 말고요. 한길긴뜨기 쓰러지면서 여기 라인처럼 되면서 여기 라인 형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슬 세 개가 볼록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로 바로 여기서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코를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슬 세 개가 볼록하게 나오죠. 만약에요, 저는 사슬이나 이런 애들이 제가 맞는 스타일로는 들어갔는데요. 짱짱하게 뜨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사슬이 세 개라도 키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너무 볼록 안 하고요. 이렇게 찰싹 붙으면 사슬 4개까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볼록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그거는 아주 짱짱하게 사슬을 작게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뜨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슬 쓰시면은요. 3개면 적당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고랑에다 묶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네 번째 고랑에다 묶어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가 들어갔고요. 세 번째, 고랑은 세 번째네요. 이 네 코 중에 마지막 사이에다가 묶어서요. 여기 고랑에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바싹 당겨주시면 이것도 볼록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레이스가 달리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 상태로 다시 사슬을 세 개를 주시고 그다음에 실을 감아서요. 요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보셔서 이 볼록이 안 되시면 여기 사슬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쓰러뜨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묶었던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이렇게 여기서 짧은뜨기도 또 바싹 당겨서 묶어주시고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주신 다음에 그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두 코가 되죠. 그러면 요 옆에 이제 네 개짜리 세트가 나와요. 여기 맨 끝에 부분에다 붙이는 거라서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사이에다 바늘 넣고요. 여기서 묶어주시고 다시 사슬은 3개 하나 둘 3개 주시고요.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떠주세요. 요렇게 하시면은요. 이제 두 코가 됐죠. 그러면은 요 네 코 중에서 마지막 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요. 묶어서 짧은뜨기로 묶어주시고 요러면 이제 나풀나풀한 애들이 레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스 좀 편안하게 원래 두 바퀴를 돌까 하다가요. 귀차니 집에 빠져서 제가요. 한 바퀴만 돌리느냐고 이렇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요. 다 레이스들을 잘 자란 레이스예요. 얘네는 짜잘한 레이스들을요. 쭉 달아서 한 바퀴를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요. 레이스를 다 달아줬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왔고요. 여기 우리 처음 묶었던 자리에다가 바늘 연결하셔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상태로 우리 고리 하나 만들고 끝을 낼게요. 그래서 여기서 고리사슬 17개 주겠습니다. 둘, 셋, 넷,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 주셔서요.
여기 처음에 우리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다 밤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 해서요. 이슈를 바삭 당기신 다음에 이지를 잘라내겠습니다. 요러면은요. 샤이니 원형꽃 다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형꽃이요. 수월하게 됐어요. 보기보다는 수월하게 끝이 났고요. 실정리들은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정리 하시는데 실정리 하는 건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꼬랑지실 짧게 나온 애들 있어요. 그 본의 아니게 짧게 잘린 애들은요. 사실은 바늘을 이렇게 끼우셔서 바늘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숨겨져야 되는 자리를 찾으셔가지고요. 요렇게. 지금 이제 이 바늘이요. 만약에 이제 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먼저 가세요. 바늘이 먼저 요 자리를요. 이렇게 가놓으세요. 미리 가서요. 요 바늘기만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이제 짧죠. 이 상태로 요 꼬랑지 실은요. 요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바늘기에 넣으셔가지고요. 요 실을 잘라내, 여기 땡기세요. 그러면 이게 좀 짧아서 바늘이 더 길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실을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빼세요. 쏙 빠지죠? 그러면서 이 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많이 타고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긴 실은 뭐 우리 아까 그냥 바늘 꼽아서 이렇게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짧은 거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싹둑 자르시면 잘못하다 풀리는 수가 있어서요. 그럴 경우에는 바늘이 먼저 간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금 저도 여기 좀 짧죠? 그러면 흰색이 가야 될 자리를 이렇게 숨겨야 될 자리를 바늘을 먼저 보내놓고요. 이렇게 바늘을 먼저 보내놓고 요 꼬랑지 실은 바늘귀에다가요 이렇게 넣어서요 이렇게 걸어놓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바늘을 이렇게 쏙 빼시면 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꽁지가 아주 작죠. 이 꼬랑지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정리들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 실들 얘네들이요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샤이닝 원형꽃이 완료가 됐습니다. 샤이닝 원형꽃 예쁘죠? 제가 일부러 파란 계열만 넣었어요. 얘는요 원래 샤이닝 빛이 나면서 뒤에는 어두운 쪽으로 가는 거라서요 파란색 계열을 넣어주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파란색 계열을 두 개를 다 넣어봤고요. 얘는 이제 민트 색깔 나는 애들로 해서 넣었고요. 청록색에 가까우네요. 얘는 이제 진짜 파란색을 넣었죠. 그래서요.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자주색 계열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보라색도 진한 보라를 넣으셔도 예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샤이닝 원형꽃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